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버선119의 김선생입니다. 우선 요즘 코인 시장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한창 잘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위에서 브레이크를 맞은 기분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고 있다고 해서 코인만 바라보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굉장히 글로벌 경제라는 게 너무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것만 오르는 시장은 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다시 한번 조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지 알아볼게요. 우선 미 연준의 5월에 빅스텝 금리 인상을 0.5포인트까지 인상하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이후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이 나왔고요. 빅스텝 0.5% 인상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QT, 양적 긴축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러한 이슈는 지금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슈는 5월 초까지 계속 시장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매수해야지 조급함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5월 FOMC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았거든요. 5월 3일, 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이때까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5월 초에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플레이션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곡창지대, 유럽의 곡창지대, 식량, 식료품 이런 것들의 인플레이션을 상당 부분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천연가스, 석유, 각종 광물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런 광물, 원자재, 금속 이런 것들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큰 한몫을 하고 있죠. 결국은 전쟁이 끝나야지 인플레도 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세계도 좀 안정 잡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꾸 장기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겠지만 가장 선제적인 조건은 전쟁이 끝나야 돼요. 우선 왜냐면은 유가가 차지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거든요. 여러분들 난방, 전기, 자동차 모두 다 유가랑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빨리 전쟁이 끝나야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왜 뭔 상관이야? 인플레이션이랑 뭔 상관이야? 유가랑 뭔 상관이야? 기업들이랑 뭔 상관이야? 할 수 있겠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인 시장 움직임을 보면요, 커플링 비율이요 무려 70%에 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을 따라가는 움직임 70%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비트코인은 독자적인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스닥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이 원래 항상 나스닥을 쫓아다녔던 건 아닌데 따라간 이유가 지금 현재 명확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어쩔 수 없이 나스닥이랑 같이 가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1번, 비트코인의 주체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를 보류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큰 손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물량만 쥐고 있고 관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뭔가 세계 정세가 좀 안정되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보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래소들은요 항상 비트코인이 움직여야 돼요. 가상화폐가 움직여야 돼요.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유동성, 말 그대로 변동성이 있어야 유동성이 생기거든요. 모든 거래소들은 자체적으로 매매를 해요. 거래소 물량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런 거래소의 매매가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퀀트 매니저라고 들어보셨죠?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수학적으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수로 움직이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은 거래소들이 거의 다 나스닥을 벤치마킹하게 만들어놨어요. 한마디로 나스닥 흐르는 거에서 따라서 움직이게 프로그래밍을 해놨다는 겁니다. 다만 나스닥 외에 비트코인 별도의 호재나 악재가 있으면은 그때 디커플링이 나오는 거죠. 그때는 나스닥보다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거래소에 대한 움직임이 아니라 큰 손들의 개입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을 따라가는 게 지금 대부분이라는 거는 그만큼 큰 손들이 개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여러분 항상 비트코인 하락장일 때는요 굉장히 커플링이 강해요. 하락장일 때 커플링이 강해요. 나스닥이 하락하면은 비트코인 하락합니다. 근데 반대로 상승장이 나오잖아요. 이때부터 디커플링이 심해져요. 한마디로 나스닥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비트코인은 확 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디커플링은 어느 정도 상승장에서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에서는 결국은 나스닥을 쫓아가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커플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나스닥만 쫓아다니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 현재 가상화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제가 그동안은 지표라든가 뭐 추천 초인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는 시기거든요. 지금 딱 제가 느끼기에, 전문가인 제가 느끼기에 현재 시장은 투자하기 매우 애매하고 불편한 상황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내가 코인을 갖고 있어도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도 불안한 그런 시장이에요. 애매해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금 신규 투자는 적당하지 않다고 봐요. 기존 매수하신 분들, 약간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저점에서 추가 매수해서 비중 늘리거나 단가를 좀 낮추는 건 찬성을 해요. 근데 내가 보유한 코인이 없어 그런 분들은 지금 신규 진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FOMC 일정에 지금 나스닥과 가상화폐가 너무 밀접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FOMC 일정이 5월이잖아요. 5월. 적어도 이때는 지나고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이 시점 가면은 분명히 아래 위로 엄청나게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마음고생하기보다는 확실히 이때를 지나고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을 찾은 이후에, 왜냐면은 5월 FOMC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악재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QT 양적 긴축, 그 다음에 빅스텝 0.5% 금리 인상, 이게 나올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때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말까지는 조금 기술적 반응이 나올 수 있겠지만 5월 초에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 좀 단타라든가 스캘핑, 그 다음에 데이트레이딩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투자하기 괜찮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투자의 기술이 없어서 단기 투자나 단타 힘드신 분들은 지금 현재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FOMC 이후에, 5월 5일 이후에 이때부터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작년에 5월 12일인가? 보따빔이라고 여러분들 각인 효과를 한 게 있어요. 작년에 그만큼 빠졌기 때문에 올해에도 약간 그날 가면 경계하는 심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때문에 5월 12일 부근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격언에 셀인메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셀인메이, 5월에는 주식을 팔자. 올해는 좀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될 게 상반기에 악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어마어마한 악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는 조그만 악재 나와도 신경도 안 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오히려 바이메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히려 5월 중순부터는 매수를 하셔도 된다. 그리고 지금 투자를 하시려면요, 단기적으로 오프를 보시면 안 돼요. 월말을 투자로, 연말을 투자로, 올해 10월 이후를 목표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가상화폐는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시장이 떨어져도 오른 주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천연가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200% 300% 올랐습니다. 식량 관련주 200% 300% 올랐습니다. 근데 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모든 코인 다 떨어져요. 비트코인이 오르면 모든 코인 다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은 반드시 상승세를 탄 상황에서 투자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과거와 코인 투자와는 다르게 그냥 무조건 홀딩, 아, 나는 죽어도 안 팔아 이런 투자는 이제 안 통해요. 예, 왜냐면은 시장이 그만큼 현명해졌고 가상화폐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성숙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엄청난 상승을 하기 기대하기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는 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좀 묻지마 투자, 이런 투자는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인 투자자들이 꼭 확인했으면 하는 정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코인 한다고 해서 맨날 비트코인 차트만 백날 들여다봤자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야 되는 정보들, 우선 나스닥 지수, 유가, 그다음에 달러 지수, 그다음에 유럽 증시, 그 다음에 중국 증시까지 봐야 돼요. 정말 어렵죠. 여러분들이 너무 보기 힘들다 싶으면 나스닥 지수는 꼭 보세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꼭 나스닥 지수를 꼭 같이 보시길 바라요. 보통 24시간 거의 열리기 때문에 지수 선물로 들어가시면요, 선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여기에 US테크 100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0.05 오르고 있죠. 그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좀 약하게 오르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강하게 오르긴 힘들어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 보게 되면은 지금 0.06 오르고 있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유가도 여기서 원자재 누르시면은 유가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유가가 오르면 나스닥이 떨어집니다. 유가가 떨어지면은 나스닥이 그래도 조금 안정을 찾죠. 외환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보시면 됩니다. 달러가 달러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아, 환율이 오르고 있구나. 뭐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거는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주식이 있습니다. 가장 큰게 테슬라예요. 테슬라. 왜냐면은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 맹신론자이기 때문에 테슬라 따라 좀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나스닥 중에서도 테슬라,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종목들이 호재가 있다? 그럼 나스닥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유명인들의 트위터. 저는 개인적으로 트위터를 안 보는 편인데, 아까 말씀드린 앨런 머스크의 트윗이라든가, 뭐, 베리 실버트, 피터 틸. 많은 그 암호 화폐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그 인플루언서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 트윗을 하는 건좀 눈여겨보세요. 이런 분들이 얘기한 거에 따라서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 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냥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코인 자체 뉴스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뭐 코인 개별 호재가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하락 중이야. 그렇다고 그 코인이 상승하기는 좀 힘든 시장이에요. 그리고 상승장에서, 지금 상승장이라면은 코인 호재가 나오면 팍팍 오르지만 하락장에서는 호재가 나와도 별로 작용을 안 해요. 근데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어떤 코인에 대해서 호재가 나왔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판단 잘 하셔야 돼요. 하락장인데 그런 호재가 나왔다? 안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상황이 괜찮다 호재가 나왔다? 그러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잘 판단하셔야 돼요. 시장 분위기를. 지금 시장이 막 내리꽂고 있는데 내가 가진 코인이 정말 좋은 호재가 나왔어. 오를 수 있을까요? 못 올라요. 가상화폐는 굉장히 군중 심리가 강하고 좀 몰려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선물하시는 분들이 꼭 확인해야 될 지표들이 몇개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우선 요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코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요 표시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청산맵이라는 거예요. 청산맵. 여러분들 선물은 내가 베팅한 포지션 반대로 많이 벌어지게 되면 청산이 돼요. 한마디로 내가 베팅을 건 돈이 모두 날아가게 됩니다. 이게 그 표를 나타낸 청산맵이라고 합니다. 일단 요 화살표는 현재 가격을 나타냅니다. 현재 가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숏 물량, 매도 물량. 한마디로 하락에 베팅한 물량들입니다. 요 왼쪽은 롱 물량, 상승에 베팅한 물량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42,000에서 45,000 사이에 숏 물량이 엄청 많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41,100인데 이게 요 가격을 갈 때마다 얘네들은 청산당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얘네는 지금 이만큼의 수익권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롱. 3만 원대부터 얘네들은 상승할 거에 베팅한 거예요. 얘네들은 3만 원 이하로 빠질 때까지 청산이 안 당해요. 근데 지금 3만 9천에서 4만 2천 사이 여기 텅 비어 있죠. 최근 하락 이후 여기서 횡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여기서는 확신을 못 갖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반대로 3만 9천 원. 39,000불대에서는 조금 매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지금 현재 박스권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40K에서 한 42.5K까지 박스권이 나올 것이다. 왜냐면은 매도 물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요구 가격이 되게 되면은 하방 압력이 나와요. 반대로 여기까지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상승 압력이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 안에서 좀 횡보가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러한 흐름이 언젠가 깨지기 마련이지만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물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자, 40K 이하에서는 매수, 42.5K 이상에서는 매도. 한마디로 40K 밑에서는 롱, 42.5 부근에서는 숏 전략을 펼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선물 매매가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시장이고요.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 이건 좀더 어려운 차트예요. CVD 차트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CVD 파이어 차트라고 해가지고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찾아볼 필요는 없고요. 누군가 올려주면 그거 한번 보세요. 보는 법은 간단합니다. 요 빨간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매수 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과거의 표인데 요 빨간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여기에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하면 진할수록. 그래서 지금 매수 구간이 많은 구간이 뭐 까만색으로 표시된 구간이거든요. 뭐요 구간, 요 구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자,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많은 금액을 투자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얘기하는 거야.
요 갈색은 정말 많은 금액을 투자한 사람, 그 다음 보라색, 그 다음 빨간색, 연한 색깔 속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갈색이 올라가야지 결국은 시장이 상승해요. 이건 과거 차트이기 때문에 갈색이 굉장히 좀 위에 있죠. 이게 지금 쭉 빠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갈색 위주로만 갈색이 올라간다 싶으면 시장이 좀 올라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건 좀 여러분들이 좀 접하기 어려운 차트니까 요런 게 있다고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저도 투자에게 판단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CVD 차트, 파이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청산맵처럼 단기적인 박스권을 보여주기보다는 앞으로의 흐름을 볼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요 갈색 선의 상승만 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는 다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롱숏 비율이에요. 롱숏 비율. 한마디로 지금 현재 롱이 59%, 숏이 40%죠. 6대 4죠. 그럼 뭔 얘기겠어요?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10명 중 6명이라는 얘기예요. 밑에 건 거래소별 롱숏 비율인데, 위에 것만 보시면 돼요. 합계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승에 6, 하락에 4 베팅했다.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하락 베팅을 하게 되면 안 되죠. 예. 만약에 지금 6대 4인데 하락하고 있어. 그러면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숏이 많은데 상승하고 있어. 그러면 숏을 잡을 근거가 됩니다. 요것도 실시간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요게 제공되는 게요. 5분, 15분, 30분, 1시간, 4시간, 12시간, 24시간. 이렇게 제공이 돼요.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1시간 번까지만 보시고요. 조금 스윙이나 좀 그래도 적어도 며칠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4시간, 12시간, 24시간까지 보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1시간까지만 보세요. 다만 이제 며칠 동안 좀 추세를 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4시간, 12시간, 24시간까지 꼭 보시고요. 그래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1시간입니다. 1시간. 1시간 기준에서 롱이 더 많다 싶으면은 시장은 상승세를 타고 있을 거예요. 1시간 기준에서 숏이 더 많다, 시장은 하락세를 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매매에 이용할 수 있냐? 자, 숏이 많다가 1시간 봉이 롱으로 많은 게 넘어갔어. 딱요 바뀌는 시점이 이제 여러분들이 포지션 체인지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1시간 봉 기준으로 숏이 많다가 롱이 딱 많아지기 시작한 시점, 이때부터 이제 상승한 시점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단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청산매매랑 이거 두 개는 꼭 보시기를 제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선물 거래는 결국 단기 투자로 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결론은 현재 시장에서 현물로 뭔가 매매하기는 상당히 힘든 시장이에요. 하지만 선물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근데 절대 알고 하면 위험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잖아. 그 때문에 다양한 공부,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물을 하고 싶다. 선물 좋은 점이 뭐냐? 시장이 상승하던 내려가던, 비트코인이 1억을 가던, 1천만 원을 가던 항상 투자 기회는 있어요. 왜냐면은 선물 투자는 변동성에 투자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 현재로부터 오르냐 내리냐 이거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억이든 100원이든 투자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장 상황 관계없이 정말 내가 확실한 비법만 있고 기법만 있으면은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연습이랑 경험을 굉장히 많이 쌓아야 돼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욕심부리게 큰 금액으로 하신 게 아니라 소액으로 잃어도 정말 아무런 내 삶에 지장 없을 정도로 시작하셔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해보세요. 자, 그동안 설명드린 지표들, 오늘 말씀드린 이런 온체인 데이터들, 이런 것들 파악하셔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보세요. 아, 시장이 상승할 것 같다? 롱 잡아보시고, 하락할 것 같다? 숏 잡아보시고, 나스닥 상승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안 오르고 있네? 그러면 한번 숏, 롱 한번 잡아보시고, 반대로 나스닥은 하락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상승하고 있네? 그러면 이게 디커플링이거든요. 근데 현재 시장은 아직까지는 커플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결국 내려간다는 거죠. 이럴 때 숏을 잡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기준점을 잡아보세요. 저는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제가 매매하는 방법, 저는 단타를 굉장히 많이 치는데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제가 드린 여태까지 설명해드린 지표와 오늘 말씀드린 온체인 데이터, 나스닥 커플링, 디커플링 이것까지만 파악하셔도 여러분들 단타하시기 충분해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선물은 상승하든 하락하든 내가 베팅만 잘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욕심만 안 부리고 정말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하면서 좀 소소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꼭 선물 투자를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제도권에 들어가게 되면 변동폭이 점점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폭이 점점 줄게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가 변동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물을 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현물 답답하신 분들은 선물을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소액으로 연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선물 투자가 현물이나 주식보다 쉽다고는 볼수 없겠지만 성공률은 높아요. 왜냐하면 양방향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성공률도 높습니다. 근데 다만 오를 것 같다 이런 감, 내려올 것 같다 이런 감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많은 데이터와 지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하시면은 조금 더 성공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나스닥과 동조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 가상화폐 투자하는데 현재 꼭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현물보다는 선물이 조금 더 투자하기 좋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코인 버선 119의 김선생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고, 좀 요즘 코인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방송하기 좀 겁이 납니다. 예. 주제를 쉽게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색다른 거, 여러분들 좀 도움될 수 있는 정보, 이런 거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